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뉴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관련 등급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현재 LA 카운티는 최악의 등급인 퍼플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9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하루 3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17개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앤젤레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LA 술집이나 바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입장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셧다운될까 우려한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만 77.3세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확산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 동부 뉴욕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자녀의 성별 파티로 인해 산불을 내고 또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서 파티를 개최했던 이 부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위스퍼 앞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몇 명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PD가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 컨텐츠 불법 사이트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연속 특집 보도, 오늘은 불법 복제에 대한 위험성과 민관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임 6개월을 보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성과를 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리더십의 과제는 민주주의가 독재 정치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우주여행에 성공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스미소니언 협회에 2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고객들이 낸 돈 덕분에 우주여행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관련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유감이란 반응이 나왔고 야권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3월 바이러스 발생 이래 가장 많은 1,700명에 기록했습니다. 휴가철 확산에 대비해서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 6차전에서 미러키 벅스가 피닉스 선즈를 105-98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밀워키는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MVP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기온 9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지향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뉴스 머리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 또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우려했던 대로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는 1,8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LA 타임즈가 집계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에 따르면 1,9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일 2,000명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5일 동안에만 8,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LA 카운티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늘 내일 뭐 말씀드린 대로 1일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내에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일 급증하는 1일 확진자 수, 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는 양성 판정률이 2%였는데 지금 이번 주 양성 판정 비율이 4.8%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가 544명인데 이 중 중환자 비율은 22%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백신을 접종했었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적극적인 접종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선을 더욱 강력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도 동반돼야 한다라고 독려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의 비중이 83%까지 치솟았습니다. 질병투병제예방센터 CDC의 로시엘 월렌스키 국장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유전자 시퀀싱, 즉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6월 20일부터 7월 3일 기간에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자가 51.7%를 차지하면서 지배적으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주 남짓 만에 델타 변이 비중이 31.3%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이 델타 변이 비중이 전국에서 83%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려대로, 우려가 아니라 뭐 몇 주 전부터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됐다라고 보도해드렸죠. 지배종이 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을 맞았으면서도 다시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자의 83%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3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CDC has released estimates of variants across the country and predicted the Delta variant now represents 83% of sequenced cases. This is a dramatic increase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월렌스키 국장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비중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CDC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서 다 맞은 사람은 48.6%, 한 번 접종은 56.1%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버티면 대규모 발병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Our vaccines that we're using in this country are very effective against this variant, particularly, I point out, to the situation regarding advanced disease leading to hospitalizations and deaths, where it's still well in the 90% of effectiveness.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와 하원 의장의 수석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백신을 접종한 상태인 만큼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자의 감염은 증세가 가볍다며 이번 돌파 감염은 중증 질환이나 입원을 막는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시 캘리포니아주 전 지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가준의 6개의 카운티들이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며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개비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일 소노마 카운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주 전역에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세에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20일 툴레어 카운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뉴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는 않았고 다만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로서는 카운티 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맡겼지만 만일 가주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와 입원 환자가 증가세가 지속되면 주 차원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뉴섬 주지사로서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행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염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가준의 6개의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산타바바라, 몬트레이, 나파, 산베니토, 산타크루즈,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는 지난 19일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도 그로서리 상점과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와 시 당국 산하에 별도의 보건당국을 두고 있는 페사디나 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만 77.3세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대 수명이 1.5세나 줄어든댔다는 것입니다. CDC 보고서를 내놓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4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도 기대 수명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6개월 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신과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꼭 6개월을 맞은 어제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해 아직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일의 본질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경제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국내 의제 등에 관해 동안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도쿄에서 4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는 셔먼 부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 주도로 2017년 10월 이후 처음 성사됐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대북 정책 접근을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긴밀한 조율은 북한에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5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방중 기간에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부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3개 나라를 순방하고 있고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차관협의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동안 셔먼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 15일 발표된 순방 계획서에서는 중국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셔먼 부장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관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절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이터 통신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셔먼 부장관의 방중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하원이 전날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처리한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미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가시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처리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영킴 하원의원과 캐렌베스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것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영킴 의원은 시간이 촉박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를 시급한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상원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버진그룹 회장 등 억만장자들의 우주 여행 도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관광 목적의 우주 여행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얼 블루버나워 하원의원이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연구 목적의 우주 비행에 대해 과세를 매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안전 확보 과세 법안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주가 부유층을 위한 면세 휴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 항공권에도 세금을 물리는데 아무런 과학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우주 비행에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유흥 목적의 우주 여행이라며 우주 여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 비행은 탑승객 1인당 탄소 배출이 대소양 횡단 비행보다 무려 60배나 많고 자동차로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나오는 배출량에 맞먹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이 수년 만에 더 많이 외로워지고 우울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 아닙니다. 스마트폰 때문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37개국 중 36개국 청소년들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치솟았는데 스마트폰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남가주 하늘에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면서 공기 중의 습도가 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 남가주 지역의 낮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큰 더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 중의 습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다소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7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2도, 64도, 해안 지역은 76도, 66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찜통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 9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5의 경쟁자는 K5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확산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연기가 뉴욕에서 포착됐습니다. 가장 큰 불이 난 오레건주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날씨까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서부 오레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세력을 키우며 이 지역에서 만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mid-July, and already nearly 450,000 acres have burned across the state. We currently have 9 large fires burning in Oregon, including the country's largest, with the Bootleg Fire. 지난 6일 시작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산불인 오리건주의 부트레그 화재는 이 지역 날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커스 커프만 주 산림부 대변인은 불이 너무 커서 극심한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 날씨를 바꾸고 있다며 보통은 날씨로 화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만 이 경우 화재로 날씨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산불이 바람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는가 하면 대기를 교란하고 번개를 일으키는 화재 구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불이 더 빠르게 멀리 번지거나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방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화염 토네이도가 나타날 우려도 높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주변 물체까지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는 화염 토네이도는 산불 확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미국 서부 13개 주에서 83건의 대형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 동부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뉴욕 사무소는 맑은 날씨에도 짙은 연기로 일출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고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지상까지 내려오며 공기 질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We're seeing lots of fires producing a tremendous amount of smoke. And then therefore, by the time that smoke gets to the eastern portion of the country, where it's usually thinned out.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산불이 300곳으로 확산하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주에서만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3,00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이번 주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한류 컨텐츠 불법 사이트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진출로 인해서 한국산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불법 복제도 기승을 부려 한류 컨텐츠 시장이 병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효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류 콘텐츠의 불법 복제 문제는 오래전부터 골칫거리가 되어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복제가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민간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쉬운 복제, 재복제, 배포로 인해 해적물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침해물들에 대한 불법 유통 시장이 커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저작물 유통업체들은 타인이 노력한 정당한 보상을 훔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된 컨텐츠를 보고 있다면 이용자들 역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인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의 단속망은 피한다 해도 칼을 빼든 저작권자의 감시도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MBC, KBS, SBS 등 한국의 지상파 3사가 수년 전 미주법인으로 공동 설립해 판권을 위임받은 코리아 컨텐츠 플랫폼 KCP의 정재원 매니저는 미주 사회에서 3사 컨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위해 KCP가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를 미국에 두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 해외 서버를 두고 접속 주소와 사이트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나가는 점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작권 전문 박윤근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도 한참 문제였지만 바하마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같은 데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또 그 나라에 그런 나라에서 또 그 자기네 비즈니스를 보호해 주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 서버가 있고 회사 자체가 외국에 하면은 법을 좀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회사장이 크다든지 많은 비호가 있다면은 그 비호를 차단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사이트가 유통되는 컨텐츠를 이용해 이윤을 챙긴다면 불법 사이트가 거둬들인 광고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냐 무료냐가 합법과 불법 사이트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합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미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TV가 KCP와 정식 계약을 맺은 협력 사이트입니다. KCP의 정재원 매니저는 시청자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다음 달 중에 KCP 웹사이트에 미주 내 한국 방송 3사의 콘텐츠를 합법으로 배급하는 사이트 명단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LA 카운티를 찾아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 등 증가하는 범죄 해결을 위한 주정부 차원 대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LA 카운티를 찾아 수사기관 간부들을 비롯해 주의원 그리고 로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뉴섬 주지사는 관련 방안을 함께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기자회견은 오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LA 카운티 내 모두 24개 시의회가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리콜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카운티 내 시의원들이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키면서 리콜 대열에 점차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LA 카운티 내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들이 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한편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2020년도 12월 임기가 시작됐지만 취임 후 90일도 되지 않아서 리콜 운동이 시작되는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도 강력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법정 최고형 구형을 피하고 있고 또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에 성인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범죄자 측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LA 출신 한인 해나 김 씨를 연방보건부의 헬스케어 공보실 부차관보에 임명했습니다. 19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김 씨는 헬스케어 연구, 소비자 정보 및 보험 감독센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보건자원행정국, 보건개혁처 등 연방보건부 산하 에이전시 및 사무처들의 홍보 담당을 활동을 담당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리멤버 727 행사를 진행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김 씨는 UCLA와 조지 워싱턴 대학원을 졸업했고 찰스 랭글 하원의원 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제공하고 있는 LA 총영사관의 순회 영사 업무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사무국에 따르면 어제 현재 기준으로 민원 예약은 8월 20일까지 꽉 차 있고 따라서 순회 영사 업무를 원하는 한인들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 업무는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직계가족 방문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서비스 이용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발급이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등 심각한 적체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여권 보안 절차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서 217만 건의 여권 발급이 밀린 상태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최대 6주가 걸리는 일반 여권 발급이 최대 24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주, 6개월입니다. 마운티볼드에서 길을 잃고 밤을 지새웠던 15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어제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모두 51명의 다우니 고등학교 축구팀과 라크로스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과 2명의 코치가 이 마운티볼드 등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부 산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일부가 산행 중 길을 잃고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바 있으며 19일 저녁 7시 구조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부부가 파티 도중 산불을 내면서 이를 진화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산불이죠.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이 이 부부를 당시 화재와 관련해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화재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뉴욕에서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헐리우드의 옛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턴이 이곳 LA로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뉴욕 주립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와인스턴의 신병이 어제 날짜로 LA 카운티에 인도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LA에서 이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외에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 약품업체 네 곳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와 관련해 거금의 합의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약업체 존슨앤존슨과 3대 약품 유통업체 아메리소스버진, 카디널 헬스, 맥케슨 이 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260억 달러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최소 10년 동안 오피오이드를 일제 제조하지 않고 3대 유통업체들은 공통의 처방정보 체계를 새로 구축해 특정 지역에 약품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피 어제 공개한 2분기 실적 결과 순이익 5,38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3센트로 전분기보다 23%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순이익은 2배로 늘었습니다. 예금은 147억 2,6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고 대출은 134억 2,400만 달러로 소폭 줄었습니다. 자산은 현재 17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으로 한동안 반사익을 봤는데 이제는 경제 회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실적 악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보험사 프로그레시브는 올 2분기 사고가 많이 나서 작년 동기보다 47% 늘었고 지급 보험도 8% 증가했다라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되고 교통사고가 늘자 보험회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보험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연말 쇼핑 시즌의 대목을 노리는 미국의 소매 유통업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소매 판매가 활기를 띠면서 물량 확보를 위한 비용 증가와 함께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와 또 물류 적재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매 유통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하반기 비용 내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판매 물량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120억 달러에 또 판매 인력 추가 확보로 인한 인건비 480억 달러 그리고 원활한 공급망을 위한 추가 물류 비용으로 1,6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6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5월 1.7%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0.4%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중간가는 68만 달러로 지난달에 세워진 최고 주택중간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주택중간가는 22.5%가 올랐습니다. LA카운티의 지난달 중간주택가는 79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1%가 늘었고 주택 매매 건수는 68.9%가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는 9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6%가 오르고 매매 건수는 67.2%가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은 구글 지도에 있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아침 구글 지도상의 기존의 대중교통 혼잡도 예측 기능을 전 세계 100개국 또 만여 개 대중교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용자는 지도의 길찾기에서 추천해준 대중교통편을 클릭하게 되면 만원, 매우 혼잡, 혼잡, 약간 혼잡, 또 혼잡하지 않음 등 모두 다섯 단계로 분류된 혼잡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지 아니면 한번 기다렸다가 다음 교통편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인 AI 기술과 다른 이용자들이 올린 정보 또 축적되어 있는 구글 지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용자 정보는 사생활 보호가 되도록 세계적 수준의 익명화 기술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 올해 대중교통 길찾기 이용이 작년보다 50% 증가했다면서 팬데믹 사태 중이든 아니든 꽉 찬 지하철에 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 기능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UCL 대학이 매년 신입생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구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주정부로부터 13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UC 이사회가 이 같은 등록금 인상안 표결을 내일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학생단체는 분노하고 있고 주의회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UC는 재정 지원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학생들을 도울 것이란 입장입니다. 제한된 등록금 인상안은 내년 학년도부터 매해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며 인상폭은 6%로 제한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최근 뉴욕시의 인도발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다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9일 현재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여름 콘서트 시즌을 맞아서 미성년자들의 음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미성년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열리는 여름 콘서트 행사장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앤 아룬델 카운티 내 7곳의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가 지난 19일부터 다시 오픈했습니다. 이 카운티 전문가는 카운티 시니어 센터는 노인들이 센터에서 레크레이션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전체적으로 다시 운영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페덱스 필드가 홈구장인 워싱턴 풋볼팀은 정상적인 2021 시즌 운영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풋볼팀과 페덱스 필드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베스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는 이번 시즌 필드에서 약 700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50명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단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샌호세 교육구가 1인당 수천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샌호세 프랭클린 맥클리 교육구는 지난해 교사들에게 4,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이번 가을 학기 교단에 설 교사들이 모자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은 물가가 특히 비싼 데 가운데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떠난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1,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이번 가을 학기에도 1,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다시 아시안 노인을 노린 폭행, 강도 사건이 벌어져 노인과 피해자를 도우려던 주민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클랜드 차이나타운 지역의 해리슨과 앨리스 스트리트 사이에서 남성 용의자 2명이 아시아계 노인 남성을 바닥에 밀치고 소지품을 뺏어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에벌렛 페인필드 노선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항공사는 지난 19일 현재 하루 한 차례씩 운항하던 페인필드와 덴버 노선을 오는 10월 5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선에 대한 수요에 따라 노선 중단과 신설을 조정해오고 있다며 페인필드 노선은 이 같은 수요에 따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 킹 카운티 전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80%를 돌파한 가운데 워싱턴 주 보건당국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떨어지는 킹 카운티 남쪽 지역 접종을 위한 새로운 처방에 나섭니다. 다중접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팝업 클리닉 등 지역기반 접종소를 늘리고 교통지원이나 차일드케어 등의 주민 맞춤형 백신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역전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폴의 한계 거기까지였습니다. 미러키벅스가 피닉스 선수를 꺾고 50년 만에 NBA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미러키를 우승으로 이끈 야니스 아테토쿤보 그리스 귀인이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러키는 어제 위스콘신에서 열린 이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105대 98로 이겨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경기에서 홈 경기였죠. 피닉스와 1, 2차전에서 연패했던 미러키는 3차전부터 4연승을 질주하면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러키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카림 압둘자바와 오스카 로버슨이 현역에서 활동하던 1971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이렇게 반세기 만에 우승을 이끈 주역 아테토쿤보입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2013년 미러키 유니폼을 입은 뒤 매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 시즌 만장일치로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규리그 61기에서 평균 33분을 뛰면서 28.1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딛고 부상을 극복하고 출전해서 21경기에서 평균 38.1분 그리고 38.1분을 출전했고 30.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2.8개를 기록하면서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치러지는 세상이 없던 올림픽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소프트볼 경기로 올림픽에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져 관중도 없이 처음으로 홀수해 열리는 도쿄올림픽.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 꼬리표가 달린 지구촌 축제는 여전히 풍전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회 직전 취소 혹은 개막 이후에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발언이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 사무총장은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면 IOC, 도쿄도 등 5자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만 20일 기준 확진자 1,387명이 새로 나왔는데 일주일 전보다 600명 가까이 많은 숫자입니다. 칠레 태권도 선수가 일본에 와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처음으로 기권을 결정하는 등 지난 1일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올림픽 관계자는 어느새 7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불안감이 들끓고 있지만 돈과 법, 정치적 측면에서 올림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일본은 개막을 이틀 앞두고 사전 경기로 열린 소프트볼 첫 경기에서 호주를 8-1 홀드게임으로 꺾으며 금메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가 몰아친 죽음의 땅 후쿠시마현을 무대로 부흥 올림픽의 시동을 건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무토 사무총장의 말이 원론적 답변이라고 애써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살얼음판 상황 속에 대회 중단이나 취소 목소리는 기간 내내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세계 최강 여자 축구 대표팀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천적 스웨덴에게 0-3으로 패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스웨덴에게 0-3으로 패한 것입니다. 미국은 여자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6년 애틀랜타 대회부터 6차례 올림픽에서 4차례나 정상에 오른 최강팀인데 첫 판부터 스웨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에서 역대 최고 폭우로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20만 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또 퇴근길 지하철 안에 물이 차올라서 승객 500명이 갇혔는데 12명이 그중에 숨졌습니다.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퍼부어졌습니다. YTN입니다. 지하철 내부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승객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열차 안에는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매달렸습니다.
일부 지하철역 입구는 순식간에 거의 천정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열차가 다니던 지하의 철로는 물길이 됐습니다. 결국 10여 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도시의 주요 도로는 이미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빠른 물살에 사람들이 떠내려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정저우시에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에만 201.9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생긴 이래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지하철 침수 사고 시점을 전후한 24시간 동안 정저우시 1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역사상 최고 또는 천년 만의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면서 약 20만 명이 집을 떠나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정저우시를 포함한 허난성에 비가 하루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이번 폭우가 중국으로 접근하는 6호 태풍 인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5의 경쟁자는 K5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